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유 비 좀 넉넉히 왔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하는 마음 품게 되는데요. 네. 자,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런저런 날씨에 관한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신예지 캐스터. 네, 올해 비가 대체 얼마나 안 왔길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가요? 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누적 강수량은 기상 관측이 시작한 4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충북 대청호는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밑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내린 비의 양이 전체 내린 비의 양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의 양이 매우 적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8월 달에 내린 비의 양은 112mm 정도로 평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9월 달에도 34%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게 서울에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가뭄 해갈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미 수도권 지방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비의 양이 600mm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은 마른 대지를 조금 적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양이 넉넉히 내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인 가뭄의 해소는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네, 기상청에서 발표한 앞으로 3개월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12월과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과 가을철에 내리는 비의 양은 워낙 적기 때문에 강수량으로 쓰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눈은 1m가 내리더라도 녹으면 10cm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뭄 해갈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